미디어 선교사 미선이를 찾아서 목요일은 미선이를 만나는 날 일명 미선이 데이. CBS 통해 주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동반자죠. 미선이를 찾아서 홍아영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흥 네. 많은 언니, 아름답고 착한 언니, 홍 언니, 홍아영 리포터입니다. 네. 언니 하세요. 저 동생 할게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언니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요. 네. 홍아영 리포터 나와주셨는데요. 미디어 선교사 미선이를 찾아서 준비하는데 많이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사실 준비하는 데는 이제 사전에 질문도 하고 네. 또 인터뷰를 하면서 녹음도 하고 편집하고 원고 쓰는 것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맞아요. 한데요. 네. 저는 사람 만나는 게 체질인가 봐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뭔가 새로운 걸 알아가고 또 새로운 세계잖아요. 알아가는 네. 게 너무너무 신나고 즐겁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CBS 미디어 선교사분들이 굉장히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분들만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넘치시죠. 맞아요. 아홉 번째 미선이 어제 만나셨죠? 어떤 네. 분이세요? 말 주변이 없어서 인터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분인데요. 네. 일적으로도 또 취미 활동으로도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나는 분이셨어요. 어쩌면 네. 저보다 더 많이 만나시는 것 같았고요. 네. 또 뭔가 한 가지를 시작하면 꾸준히 끝까지 해내는 분이구나 느낄 수 있던 좋은 분이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만나볼까요? 남대구 제일교회를 섬기는 조현우 장로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제약의 사이에 28년간 근무하다가 마지막 부산 지점장으로 명퇴하여 지금은 대구 경북 관공서 신축 건물 대상으로 냉난방기 및 공기순환기 강급 조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CBS의 인연은 대구 CBS 남성합창단 창단 멤버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창단 멤버가 한 50명 정도 되었습니다. 됐는데 그 지금은 유일하게 창단 멤버는 저밖에 없고 네, 네. 아홉 번째 미선이는 미선이가 되기 아주 충분한 분이셨죠. 네. 현재 대구 CBS 혼성 합창 단원으로 활동하는 조현효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직업으로 하시는데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합창 단원으로도 활동을 하시네요. 사람들 만나는 거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조현호 장로님은 그런 게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요즘 말로 하면 정말 1도 없어요. 네. 목소리로 담진 않았지만 달성군 논공읍에서 새마을회 그리고 명예경찰, 테니스 동호회 활동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일하는 날에도 일하지 않는 날에도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분이십니다. 네. 이런 성격 때문인지 제약회사에서도 오래 일하셨는데 영업팀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네. 그 당시 영업 현장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열정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네. 1987년 즈음에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네. 자가용을 지금처럼 막 다 갖고 있던 시대는 또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약국 영업을 다니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울진이나 안동 영양터미널에서 내려서 약국까지도 이동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체력과 지리를 파악하는 능력과 제품을 부각하는 말솜씨까지 겸비해야 이때는 영업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영업 업무 하시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들도 많을 것 같네요. 오랫동안 일한 만큼 정말 참 많았는데요. 기억에 남는 거 몇 개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네. 그 대구 경북 지역이지만 사실 장거리 운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거리가 멀면은 네. 봄철에 운전하다가 이제 식사를 했더니 식곤증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네. 깜빡하는 순간 낭떨어지로 떨어진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 현금으로 이때 수금을 했던 시기잖아요. 또 그렇죠. 20년 전만 네. 해도. 네.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주문해놓고 돈을 막 헤아리는데, 세는데 네. 돈이 너무 많으니까 식당 주인이 이 사람 좀 의심스럽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 가서 내가 누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또 설명을 했던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찔한 순간이죠. 네. 강도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어머. 하여튼 제가 그중에 기억 남는 거는 여관에서 이제 수금을 해가지고 가방 속에 있는 수금인 돈을 이제 침대 밑에 이어놓고 그래가 이제 호주머니 한 돈 만 원 정도 이어놓고 그걸 대비해놓고 자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강도가 들어가지고 두 사람이 들어가지고 저보고 뭐 돈이 어딨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입에서 차에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강도한 사람은 그 여관에 남아있고 한 사람은 제 옆에 칼을 대고 따라 같이 나왔지요.
제가 트렁크 문을 열은 채 하면서 뒷발차기 하면서 그냥 도망쳤는데 파출소가 가지고 다시 여관에 왔는 그런 것도 있고. 네, 이렇게 또 위험천만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회사 생활을 한 조현효 장로님. 모든 삶 매 순간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성실히 이어나갔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네. 다른 사람들처럼 부모님의 건강이나 자녀들의 성장 그리고 직장 문제로 인한 고민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가장 힘들었고 또 가족들에게 미안했던 건 잘못된 빚 보증이었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었네요. 네. 네, 정말 좀 크게 졌던 것 같은데 네. 그 극복 과정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네. 보증을 한두 번 정도 썼습니다. 지하교사 거래처에 권유로 보증을 이제 뭐 다니면서 그분도 뭐 아주 뭐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나중에 잘못되는 바람에 그 빚을 거의 한 5년간 다 갚았습니다. 제가 지하교사 다니면서 또 다른 부업을 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매달 갚고 지금도 저희 아내와 한참 공부할 시기에 자녀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예, 그래도 저는 끝까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또 주일 성수 잘하고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 모든 삶의 진행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로님의 어려웠던 얘기 들으니까 장로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체험하시면서 사셨던 장로님답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네. 네, 미디어 선교사 미선이를 찾아서 CBS를 통해서요. 주님을 또 알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동반자를 만나보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 미선이 조현효 장로님의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어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조현효 장로님, 어떤 꿈을 갖고 있으셨나요? 지금 참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지역을 위해 활동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논공읍 새마을회, 명예경찰, 네. 그리고 테니스 동호회와 선교 테니스 운동을 또 함께 하고 있으세요. 아,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네, 그래서 뭐 김장으로 이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네. 뭐 사랑에 집짓기도 하고 정말 왕성하게 하시는데 네. 이렇게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따뜻함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장로님 본인도 기쁨을 느끼고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 속 지역 봉사에 참석하여 당당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같이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또 대수 운동하는 선후배들에게 조현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실하다 착하다 좋은 평을 받아 저희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입술로 복음을 전하여 저로 인하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저희 삶이자 꿈입니다. 이 꿈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모든 꿈의 그 초점이 하나님께 영광 여기로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본인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주님을 알린다는 게 네.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삶으로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실 수 있나요? 네, 정말 네. 참 어렵지만 정말 확실한 방법으로 전하고 계시는구나 느꼈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건 영업일 덕분이죠. 영업을 하면서 가장 잘하게 된 게 바로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이면서 언젠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전도를 할 때도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많이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냥 교회 가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바로 얘기하면 바로 그분들이 교회로 따라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기다리고 참고 섬기고 사랑해줘야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조현효 장로님이 참 그런 전도의 역할 잘 감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미선이를 찾아서 여기서 공식 질문인데요. 이때 이 찬양 어떤 곡이었나요? 성실하게 꾸준히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준 조현효 장로님과 참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은데요. 네. 목소리로 직접 확인하시죠. 나는 사무실 갈 때와 현장에 영업 갈 때 주께서 주신 동선에서가 생각난다.
음색과 가사가 참 좋습니다. 그냥 뭐 길을 걸으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곡을 흥얼거리게 됩니다. 가사 중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지금은 비록 가시덤불과 엉겅퀴 내는 동산이지만 주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육체는 쇠잔해져도 다시 노실 영광의 주님 바라보며 찬양과 나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사무실 갈 때와 현장에 영업 갈 때 주께서 주신 동산에서가 생각난다. 네. 네. 아홉 번째 미선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좋은 행동으로 본보기가 되어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조현효 장로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현효 장로님이 직접 나와서 한번 라이브로 찬양하시는 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조금 아쉽네요. 네. 퀴즈 준비했죠? 네. 아홉 번째 미선이 조현효 장로님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이 활동을 많이 하면서 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애쓰는데요. 예. 무슨 활동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활동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보기 주세요. 1번 봉사활동, 네. 2번 달리기, 3번 댄스. 힌트 좀 주시면. 많은 사람과 함께 할수록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원래 그 정답이 좀 애매하거나 막 헷갈릴 네. 때는 네. 글자 수가 제일 많은 게 아, 좋죠? 그럼요. 설명을 좀 더 해놨으니까요. 네. 네. 1번 봉사활동, 2번 달리기, 3번 댄스 중에서 정답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2 문자로 주셔도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에 여러분의 얘기와 함께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주변에도 미디어 선교사 미선이가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자신이 이미 미선이이실 수도 있고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C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또 방송사에게 써달라면서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 CBS를 다른 분들과 함께 들으면서 방송사에게 함께 해 주시는 분, 여러분들이 다 미선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름이 미선이이신 분, 찾고 있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어요. 아, 그럼요. 네. 이름이 미선인 미선이 제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연락주세요. 그럼요. 네. 성은 상관없고요. 네? 뭐 김미선, 이미선, 뭐 박미선, 홍미선도 네. 좋습니다. 아, 그럼요. 아영 씨랑 뭐 같은 성으로. 네, 미선이 본인 이름이 미선이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또 C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 미선이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영 씨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홍아영 네. 리포터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홉 번째 미선이 조현효 장로님. 아, 발음이 좀 어렵네요. 네. 지역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이것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앞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애쓰고 계신데요. 무슨 활동일까요? 1번 봉사활동, 2번 달리기, 3번 댄스 중에서 여러분의 정답 남겨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2번이나 레인보우 게시판 함께해 주십시오. 레인보우로 우리 형도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했지만요. 힘든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으로 이민 떠난 지 15년이 됐네요. 안영국님 사연과 함께 해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제약 영업 힘드시죠?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신 분이시군요. 하대국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응원과 또 퀴즈 정답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찬양을 앞서 조현효 장로님께서 약간 이렇게 라이브로 불러주셨던 곡 있죠? 그거 저희가 음원으로 준비를 했어요. 예수전도단의 이무하 땅끝에서 지금 들려드릴게요.